210페이지. 세율로 돌아갑니다. 재산세 세율 파트. 세율 나와 있죠? 그래서 세율은 1번. 차등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같이 씁니다. 물세 인세니까. 그리고 항상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에서는 표준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 세율로 구분해요. 그래서 시험은 표준 세율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표준 세율은 2번 무슨 세율이다? 탄력 세율. 그래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즉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만 조정할 수 있죠. 재해. 그다음 특별한 재정 수요. 그리고 다만 가감만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내년은 내년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오른쪽. 항상 토지 건축물 주택을 구분해자. 토지. 자, 오른쪽에 뭐가 있다? 종합 합산. 그래서 합산을 왜 하나요? 누진 세율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박스 위에 보시면 서구에 투기 목적 땅이 여러 개 있으면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하는 거요. 모두 합합니다. 그리고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초과 누진. 최저 0.2에서 최대 0.5. 이 단계는 꼭 암기해야 돼요. 3단계로 돼 있다. 3단계. 이게 초과 누진이에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까지. 그래서 과세 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 자, 그다음 별도 합산. 그래서 종합 합산이 있고 별도 합산도 뭐다?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하는 거예요. 가격을 모두 합한다. 자, 그다음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세율은 역시 넘기면 초과 누진이다. 넘기면. 그래서 최저 0.2에서 최대 몇 프로? 0.4%.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그래서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요. 1%도 안 돼.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금은 얼마 안 나와요. 1%도 안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3단계예요. 누진 세율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분리는 따로따로 계산하죠? 합산이란 용어가 없잖아요. 왜? 세법에서 비례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산 하나 따로따로 계산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토지 가액을 과표로 해서 합산이란 용어가 없잖아요. 비례세율이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로 갈 때는 가장 낮은 0.07%, 천분비로 1천분의 0.7. 자, 그다음 공장용지 공급 목적 토지는 0.2%, 1000분의 2. 그리고 사치는 무조건 4%. 이런 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다음 2번은 뭐다 이제? 건축물. 자, 건축물이다. 그럼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다? 4%. 고고부락장 건축물. 사치 1번. 제가 2번을 먼저 했잖아요. 사치, 골프장, 고고부락장 건축물은 사치는 무조건 4%. 그럼 일반 건축물은 몇 프로다? 0.25%, 1000분의 2.5. 자, 주거지역은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 0.25%예요. 0.3이 하면 안 돼요. 0.25%, 1000분의 2.5. 사치는 무조건 4%. 그럼 학원 건물 세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학원 건물. 계산은 못 하더라도 원리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서구청장이 학원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만들어요. 50억. 시가 표준액이 50억에다 025를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 그럼 50억에 70%면 35억에
명의요를 곱하면 건물분 재산세가 나온다는 뜻이죠. 이해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택이야. 주택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다섯 글자로 주택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거용 건물. 다섯 글자로 주거용 건물. 학원 건물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학원 건물을 다섯 글자로 영업용 건물, 상업용 건물, 사업용 건물, 네 글자로 일반 건물. 자, 그럼 이제 주택은 뭐와 뭘로 구분한다? 별장. 별장도 주택이에요.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단 어쩌다 한번 휘양, 피서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별장은 무조건 4%. 나머지 모든 주택,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이에요. 이거는 주택은 암기해야 돼. 0.1에서 0.4. 중요한 거는 3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 돼 있다는 뜻입니다. 1번, 별장만 4%. 그 다음 2번, 별장 이외에는 초과누진. 그래서 우리의 아파트도 이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누진이라고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율이 낮아. 1%도 안 돼요. 다1% 밑에요. 사치 빼고는 우리의 아파트도 이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이제 고급 주택도 주택이네. 고급 주택은 절대 4%로 간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별장만 4%. 나머지는 전부 0.1에서 0.4 초과누진 4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나왔네. 3번 고급주택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고급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주택 세율과 동일하게, 즉 고급주택은 4%로 가지 않는다. 일반주택과 같이 간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우리가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냈죠. 2차적으로 국가에서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걷어가죠? 그럼 4%는 종부세를 안 냅니다. 중과세였기 때문에 4%짜리는 재산세에서 끝나요. 그럼 이거는 4%가 아니므로 종부세로 넘어가서 일정가액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또 내야 돼. 그래도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종부세로 넘기기 위해서 재산세에서 4%로 과세를 안 했다고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용어 정리네. 4번. 무슨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 원룸 투룸이죠? 다가구는 몇층 이하예요? 다가구 몇층 이하? 3층 이하. 몇호 이하예요? 다가구는 19호 이하 아니에요? 그래서 다가구주택을 갖고 있어. 다가구, 다가구. 자, 그래서 3층짜리 다가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호별로 출입문이 다 분리되어 있죠?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다 이렇게 1, 1, 1 이렇게. 다 이제 주거공간이 따로. 그 건축법상은 단독이에요. 건축법은 하나로 봐요. 그러나 세금 계산할 때는 하나로 보지 않는다. 여러 개로 본다. 왜? 이것도 주택이니까 세율을 뭘로 갑니까? 초과 누진으로 가죠? 세금 계산할 때는 별장 빼고는 다 초과 누진이야.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 이 가격이 높아서 세율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서민들이 삶으로 따로 따로 봐요. 따로 따로. 그럼 몇 개로 보는 거야? 이거 아홉 개로. 세금계 아홉 개로 봐요. 그럼 여기 봐. 그럼 아홉 개도 그럼 밑에 땅도 9분의 1로 안분해야죠? 안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안분은 항상 뭐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위에 면적 비율로. 그 얘기예요. 다가구. 구분 사용하도록 미출구. 분리된 부분. 분리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본다. 분리된 부분. 그럼 몇 개로 보는 거야? 9개로. 하나로 보면 가격이 올라가서 누진세율이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 9번 계산한다고요. 9번. 그래서 합치는 겁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이 경우 부속 토지는 나눠야죠.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에 따라 면적 비율? 이게 왜 면적 비율 이거? 그래도 면적이 넓으면 땅도 넓어지겠죠?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다. 그 얘기예요. 절대 시가표준액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항상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다. 자, 그다음 5번. 5번도 별 하나 다 붙여요. 주택이네. 주택. 자, 주택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주택이야, 이거. 위에는 건물 가액이 있고 밑에는 토지 가액이 있죠? 주택. 이렇게. 그래도 주택은 뭐다?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은 어떻게 계산한다? 건물과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합니다. 주택은 뭐를 물어볼 때만 합산한다?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물어볼 때는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요. 왜 합산해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니까 공시가액은 합쳐서 발표하는 거예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정부는 소유자는 안 따져요. 건물 보고 가격을 매겨요. 그럼 합산해서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 재산세를 먼저 계산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건물 주인은 갑돌이고 땅 주인은 을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그럼 다르더라도 산출세액을 계산해.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갑과 을로 어떻게 해야 돼? 안분해야죠? 나누어서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안분하는 기준은 뭐다?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눕니다. 면적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이고 땅을 나눌 때는 면적 비율이다. 딱 정리가 돼야 돼요. 5번. 그래서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도 어떻게 계산한다? 두꺼운 글씨.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를.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합산해서 계산했다고요. 그래서 주택을 합산할 때는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물어볼 때는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 합산해서 세율은 역시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초과 누진세율. 그러나 뒤에를 물어볼 때 안분할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겠죠? 자, 그다음 6번은 이제 여러 개네.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가격을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독립된 매 일구의 주택마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줄여서 가격을 합산 안 해요. 자, 여기 보자고요. 갑돌이가 집이 두 개야. 집이 두 개라고. 하나는 5억짜리. 하나는 4억짜리.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따로따로. 여기다 세율을 곱하죠? 세율을 곱하잖아요. 세율을 곱하면은 뭐가 나와? 세액.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도 세율을 곱해. 세율을 곱하면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하면 총 세금 액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한다. 그럼 5억은 어떻게 계산했어? 합산해서. 8억은, 4억은 어떻게 계산해서? 합산해서. 그래서 19억 갖고 계산 안 해요. 9억 갖고 계산하면 누진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와. 그래서 서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택별로 계산한다. 가격을 합산하지 않고. 자, 넘어가죠. 자, 니은.
꼭대기 니은. 자, 1가구가 여러 개 주택을 갖고 있네. 가족이 여러 개야. 여러 개더라도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가구별로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남편이 하나가 있고 부인이 하나가 있죠? 남편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거요. 자, 그래서 주택과 별장의 구분 나왔네. 박스. 주택과 별장. 별장도 주택이에요. 자, 세율은 뭐를 써? 초간호진. 별장은 4%. 4% 별장만. 그리고 과세 방법은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개.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주택별로. 별장도 똑같아. 별장별로. 그러나 토지와 건물 가액은 같은 방식으로. 이거. 같은 방. 이게 별장이면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해. 아파트도 합산해.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별장별로, 주택별로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세금이 덜 나와. 자, 그 다음 선박. 자, 선박은 참고사항. 고급 선박은 5%. 왜 5%예요? 사치인데. 이거는 시가표준액이 낮잖아. 낮게 발표하니까 세율이 높아.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 항공기는 고급 일반 구분 없이 1000분의 3 참고사항. 항상 공부는 뭐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토지 건축물 주택 위주로. 선박 항공기는 참고사항이에요. 억지로 공부하지 말라고요.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오른쪽 봐요. 자, 오른쪽 결론. 딱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택. 오른쪽. 가장 중요한 게 주택이다.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4단계 초간호진. 그럼 고급 주택은 별장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위 주택 옆에 고급 주택 적어요. 고급 주택 적으라고요.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1번은 맞죠? 4단계. 별장 제외예요. 제외해서 별장은 4%, 4치니까. 5 틀렸네요. 4. 그다음 종합합산은 3단계 누진세율. 그다음 4번은 탄력세율. 불가피할 때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상가 사무실은 0이요. 0이요. 0.25%. 답이 몇 번? 2번. 자, 그다음 넘어가죠.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 부동산이 있어요. 여기 서구. 서구. 서구는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응? 서구는 도시지역이죠? 공법은 뒤지게 하라. 점수도 안 나오는 거. 점수 잘안 나와요. 공법은. 그냥 50점 목표로 공부하면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이거지. 근데 예민한 분은 시험장에 가서 공법 점수가 다 어려워요, 공법은. 지엽적인 문제가 수두룩하니까 거기서 멘붕 걸려. 그래서 세법 공시에도 멘붕 걸려. 그 앞에서 딱 시험장에 가서 멘붕 걸리면 잊어버려야 돼요.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시험장에 나와서 어렵다는 둥막이 뻐꾸기를 날려. 그럼 손해야. 왜?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야. 절대 시험장에 가서까지 오지랖 떨면 안 돼요. 뻐꾸기 날리면 안 돼요. 그냥,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보면 합격을 할수 있어. 그래서 멘붕 걸려, 오지랖 걸려. 어떤 분은 끝나자마자 집에 와버려. 딱첫 시간 시험 보고. 그런 분도 그러지 말라 이거지. 자, 서구. 일단은 부동산이 있으면 1차적으로 무슨 세금을 계산해? 재산세. 재산세 딱 계산하니까 100만 원 나왔어. 그다음
이 부동산이 서구는 도시지역이죠?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뭐를? 도시지역분을. 도시지역분을 옛날에 도시계획서예요. 이거를 따로 계산하니까 10만 원이야. 그럼 고지서를 따로 보내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산세가 얼마로 바뀌어? 재산세가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이게 답이에요. 딱 적으면 되고. 읽어보지도 마세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고로 물납, 분납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다음 오른쪽 이제 납세 절차로 돌아갑니다. 납세 절차로 돌아가요. 납세 절차. 자, 오른쪽 부가징수. 자, 과세 기준일은 몇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 6월 1일이에요. 그리고 6월 1일 소유자에게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우리는 은행 가서 납기내에 납부를 하면 돼요. 납기가 뭐의 약자예요? 납부, 기간의 약자다. 처음과 끝. 납부, 기간의 약자예요. 그럼 항상 납기는 한달 하면 안 돼요. 보름. 약 보름, 보유세는. 보유세니까 보름이야. 그럼 이제 봐요. 건축물은? 아, 정기분. 정기적으로 고지서 날라왔죠? 토지는 9월 16일. 1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건축물은 7월 16일. 왜 토지와 건축물이 납기가 달라? 왜 달라? 요. 토지는 합산하잖아요. 늦어져. 그러나 건축물은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빠르게 이렇게. 그 다음 가장 잘하는 거 주택.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쳤죠? 세금이 많이 나왔으니까 부담이 가니까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토지 건축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합산했으니까 한꺼번에 계산했죠? 2분의 1은 9월, 2분의 1은 7월. 이렇게. 그다 단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숫자 잘 봐야 돼. 빠르게 7월, 9월 하면 안 돼요. 항상 빠르게. 그래서 20만 원 이하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주택에만. 그럼 20만 원 초과는 어떻게 날라와? 2분의 1, 2분의 1 날라오겠죠? 초과는 20만 원 이하가 요건이에요. 이게 그다음 선박항공기도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따로 계산하니까 7월. 그래서 단독 9월은 뭐만 가는 거다? 토지만 합산하니까. 주택은 2분의 1. 자, 그 다음 수시부가. 위에 거는 정기적으로 날라오는 거고, 수시. 어떨 때? 누락, 위법, 착오. 인하여 이미 부과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림 보고 확인하고. 그림 보고. 과세 기준일은 항상 6월 1일. 6월 1일이죠?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그러나 주택은 뭐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건물분 선박 항공기는 7월이에요. 단 토지는 오른쪽. 단독 어떻게 간다? 9월. 그리고 화살표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7월 일시 한꺼번에 주택을 얘기하네요. 자, 넘어가죠. 납세지. 항상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는 지방세는 어디다? 소재지. 그래야 지방 자치단체 세금이 돼서 경비에 사용할 수가 있다.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그럼 누가 걷어가요? 시, 군구. 특광도 하면 안 돼요.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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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특광도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시군구, 시군구. 물어볼 때만 시군구세잖아, 재산세는.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그럼 대전은 재산세 주인이 누구예요? 구청장. 구청장이 주인이에요. 단, 서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서울은 특별시장. 특별시세예요.
특별시장과 서울은 구청장이 50%씩 무슨 과세한다? 공동과세. 서울만. 나머지는 다 구청장이 주인이에요. 그럼 서울은 특별시세 및 구세라 그래야 돼요. 공동과세 50%씩. 왜 서울이 50%씩 걷어요? 어려운 구청을 재정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서 서울만 특별시세 구세라 그래야 돼요. 50%씩 공동과세한다. 그래서 서울이 특별시장이 걷어서 구청을 도와주게 된다고요. 서울만 특별시세 및 구세다.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그다음 3번 징수 방법.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온다. 보통 징수. 보통 징수예요. 보통 징수. 양괄호 2번. 고지서 발부는 납기 개시 며칠? 5일. 그래서 이 납세 절차에서 5일, 10일 뒤바뀌면 안 돼요. 숫자가. 5일은 과세권자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정부랑. 그 다음 10일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예요.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고지서 발부는 누가 한다? 시장이. 그러니까 5일 전까지 발급. 그럼 고지서를 발급할 때는 2번, 2번 토지 종합 별도 분리로 구분하고 쭉 세금을 산출하고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토지는 한 장이에요. 각각 한장 하면 틀려요. 토지는 한 장. 발급하여 토지 외는 구분합니다. 나머지 구분하여 과세 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 나머지는 각각 한 장씩 보내요. 구분해서 각각 한 장.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이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각각 발급하거나 한 장으로 보낼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거는 토지다. 원래 토지는 몇 장이야? 석 장. 분리 종합별도 세 개잖아. 땅 많은 사람은 원래 토지는 석장이에요. 그 석장 날리면 납세의무자가 불편하죠? 토지는 무조건 한 장. 앞에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석장이잖아, 원래. 자, 그 다음 4번.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법률권이 얼마 미만이다? 2,000원 미만이라 그래야 돼요. 미만. 미만은 징수를 안 해야 한다. 2,000원 미만. 그럼 미만이 없다면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뀐다? 징수 한다로 바뀌어요. 미만. 미만이라고요. 그 밑에 까만 거. 그럼 2,000원 미만 따질 때 까만 거.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 2,000원 미만이라 함은 뭐를 갖고 따진다? 재산세만을 갖고 따져. 재산세만을 갖고 따진다는 거요. 그래서 병기 고지되는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만을 지칭한다. 재산세만을 갖고 2,000원 미만 따지는 거요. 지방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만 하면 안 돼. 제외한. 그래서 재산세만을 갖고 2,000원 여부를 따진다.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자, 위에 거는 출제된 적이 없고요. 자, 6번.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6번. 세부담 상한.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다. 왜 세부담 상한선이 있을까요? 갑자기 부동산이 폭등하면 오른 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겠죠? 또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토지, 건축물, 주택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해당 연도, 포인트가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뭐다? 100분의
1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해당 연도보다, 해당 연도 세기 작년보다 100분의 150을 넘어가면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뭔 뜻이다.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50%까지만 올려라. 그 뜻이에요.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다만 밑에가 중요하죠. 주택. 주택은 다음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주택은 가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주택,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에 따라 율이 달라집니다. 3억 이하. 그 다음 6억 이하. 그 다음 6억 초과. 숫자가 3억부터 시작해요. 일명 3, 6, 6, 초, 초과. 이렇게. 1번 3억 이하는 뭐다? 100분의 100호. 해당 연도 세기 작년보다 100분의 100호를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뭐다? 100분의 100호를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이 뜻은 뭐다?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5%까지만 올려라. 3억 이하 5%까지만 올려라. 그 다음 2번은 3억 초과 6억 이하일 때는 100분의 110, 10%까지만 올려라. 그 다음 3번은 6억 초과일 때는 뭐다? 100분의 130까지만 올려라. 그래서 주택은 150%가 없어요.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150%, 105%, 110%, 130%가 되겠죠? 그래서 주택은 150%가 없다. 130이 한도예요. 그래서 박스가 딱 정리되어 있네. 박스. 자, 3억 이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 100분의 130. 3, 6, 6초 초과. 그러나 오른쪽 주택 이외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뭐다? 가격 안 따져요. 100분의 150.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고지서가 날라왔다. 보통 징수죠? 그럼 납기인에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잖아요.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절대로 가산세는 안 붙어요. 연체이자. 세금 결정이 끝났잖아. 연체하지 마세요. 연체하면 가산금을 붙이겠다. 이거 제일 잘하는 거예요, 개정법. 이건 안 까먹더라고, 이번 합격하는 수강생들은. 이걸 안 까먹어. 왜? 1월, 2월 프린트로 이제 정리 싹 했잖아, 가산금률. 다른 건 까먹더라도 이걸 안 까먹더라고요. 그럼 가산금은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 가산금과 중과산금으로 나눠. 그럼 가산금은 월할 계산합니다. 월할. 알아들었나요? 한 달까지는 3% 연체이자가 붙어. 그리고 두 달째부터는 중. 이거 개정법이에요. 1.2%가 아니라 한 달에 0.75%씩.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5년. 월할 계산이니까 60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게 0.75. 그 얘기예요. 자, 밑에 3% 일반 가산금. 3%의 삼김 3%, 3%. 자, 오른쪽 중과산금은 1월이 지날 때마다 2개월부터는, 이거 고쳐야 돼요. 이 율이 1,000분의 10이 하면 안 돼요. 1,000분의 뭘로 바뀌었다? 0.75로 인하됐어요. 1,000분의 0.75로. 이건 12는 작년 답이에요. 여러분들 그저 정오표 다 해서 고쳐놨잖아요, 이거 다. 그죠? 12가 아니라 7.5로 인하됐다. 1,000분의 0.75로.
0.75%라고요. 1,000분의 12. 0.75%예요. 1,000분의 12. 그럼 1,000분비로 따지면 뭐다? 아, 좌우간 됐어요. 7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0.75%. 자, 7호가 들어가면 맞는 거야. 자, 그다음 무조건 그리고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년. 그리고 이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죠?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는 얼마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를 물어볼 때는 지금 재산세 지방세네? 30만 원. 국세를 물어보면 100만 원 미만이에요. 그것까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100만 원, 30만 원 미만은 뭘로 따진다? 세목별로. 합산해서 따지면 연체 이자가 너무 많이 붙잖아요. 세목별로 따진다. 자, 그다음 8번. 부가세와 변기세. 자, 부가세는 뭐다? 재산세에 붙어서 날라오는 거죠? 뭐가 붙어서 날라와? 지방교육세 밑줄 긋고. 농특세 하면 안 돼요. 지방교육세. 그리고 납부세액은 몇 프로가 붙어 날라와? 20% 밑줄 긋고. 재산세가 100만 원이면 20만 원 붙여서 날라온다. 이렇게. 그다음 3번은 뭐예요? 재산세 부과할 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납부한다. 그 뜻이에요. 고지서에 그다음 병기되는 세목은 뭐가 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 불날 때불 끄는 세금이죠? 이거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납기가 같을 때만 나란히 적어 병기하여 병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원래 따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납기가 같으니까 따로따로 보내면 납세자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무조건 붙어서 날라오는 부가세. 그러나 지역자본시설세는 납기가 같을 때만 나란히 적어 병기하여. 자, 그 다음 밑에 별 하나 딱 붙여요. 물납, 분납은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물납. 물건으로 납부 안 해요.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요건은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1,000초과. 1,000만 원까지는 안 돼요. 초과. 숫자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물천지. 물천지예요. 물천지. 철철 넘치잖아, 물이. 그치? 물천지. 집에서 세수할 때 어떻게 세수해? 딱한번 비비고 물 이거 수돗물 끄고 이렇게 하잖아요. 비누칠한 상황에서 물이 철철 넘치면서 세수하나요? 물 절약해. 일본 여자들은요. 요리할 때도 딱 물을 아꼈어. 목욕탕에 가도 있잖아. 나책본 거야. 일본 여자들은 바가지에 떠갖고 이렇게 목욕해. 우리나라 여자는 팍 털어. 팍 털어. 이거 벌써 정신 자세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부 남자는 열받는다 그래. 살림 해프다고. 아,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살림 해프다 그래. 제일 기분 나쁜 게 듣는 입장은 제일 기분 나빠. 남자가 살림 많은데 빽싸게 했는데 여자가 와서 그렇게 해프게 돈을 쓰냐는 둥, 그죠? 귀신 씨나락 까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게 짠돌이 칠순인들이 다잘 살아요. 우리 와이프 저 친구는 홈플러스 친구야. 집이 두 채야. 돈을 안 써. 그래갖고 아파트 재테크 하는데 두 채를 만들었더라고요. 홈플러스에서 얼마나 깡다고 가졌냐면 10시간씩 일해. 10시간씩. 그러면 200한 3, 40 받아.
그래갖고 6천만 원 모아놨어. 몇년 해서. 그래갖고 아파트 저또 하나 이제 계약 치렀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야. 남편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재테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으면 안 돼요. 알아도 그렇게 성실히 노력해서, 딱 봐서 이제 좋은 위치 있으면 이제 그래갖고 재산을 늘려가는 거지. 뜬구름 잡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또는 무슨 엉뚱한데 투자해갖고 살림과 망하는 거예요. 살림 망해요, 그거. 자, 1,000만 원 초과해요. 갑자기 기억나서 그랬어요. 그 다음, 뭘로 분납한다? 부동산. 부동산은 아무 부동산이 되는 게 아니죠? 관할 구역에 있는, 관할 구역에 있는, 밖에 있는 건안 받아줘요. 서구 거만 받아줘. 중국 거안 받아줘요. 왜? 지자체 관할이 다르잖아요. 울릉도 거안 받아준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돼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다. 신청을 해야죠. 그래도 며칠, 10일 전까지 신청은 누가 한다?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파악할 수 있는 기간 주는 거예요. 220이죠, 꼭대기. 1번. 물납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 언제까지? 10일 전까지. 관리 처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시간적 예유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스가 떨어지면 허가를 해야죠? 허가는 누가 하는 거야? 과세권자. 그래, 과세권자는 빠르게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10일, 5일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5일. 자, 그다음 3번. 자, 3번. 자, 잘 봐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불허가 통지를 받죠. 그럼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변경 가능한 부동산으로 신청해야 돼요. 그럼 신청도 아무 때 하는 게 아니라 10일. 3번.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죠? 5일 이내에 등기 신청하라. 결국 10일이야.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뭐다?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했을 때는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한 걸로 본다가 답이에요. 왜?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다 보면 납기가 지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날 수가 있으므로 이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납기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밑에 3번.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뭐할수 있다?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10일 전까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2번. 불허가 통지를 받았네요.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역시 변경 신청해야죠. 10일. 10일. 10일 이내에 관리 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뭐다?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변경 신청 가능해요. 자, 4번. 자, 물납 부동산에 평가해야죠. 그래서 평가는 언제 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항상 현재는 6월 1일이에요. 뭘로 평가한다? 시가로. 이 시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공시 가격으로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한다. 그럼 시가는 뭐라고요? 공시가격. 박스에 토지주택만 봐요. 토지주택이 공시가격이잖아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가의 공동주택가액,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평가를 뭘로 해? 공시가격. 그러면 물납하면 이익 나요, 손해 나요? 물납하면 이익 나, 손해 나? 손해나잖아.
대답 좀 해봐요.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손해 나니까 국세는 물납, 폐지. 국세가 뭐예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물납 안 해요. 근데 왜 이거는 해요, 이거는? 왜 재산세는 손해 나는데 남아 있을까요? 왜 남아 있어?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어. 안 팔리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 세금은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계속 60개월 동안 연체이자가 붙어가잖아. 그러니까 안 팔리는 부동산이 있으므로 재산세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국세는 폐지됐어요. 그렇게.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야지.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분할 납부. 자, 분할 납부 나누어서 되는 거. 물납과 분할 납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요건이 얼마 초과? 500 초과. 물납은 1000 초과. 분할 납부는 절반. 500만 원 초과. 요건이 10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럼 분할 납부는 초과되는 금액을 하니까 일부. 일부. 그래서 분납 기간은 몇 개월 이내다? 요건이 2개월 이내.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죠. 500 초과. 전부가 아니라 일부. 밑줄 긋고. 2개월 이내. 자, 그다음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별. 분할 납부 한도액. 이거는 분할 납부 금액을 얘기합니다. 최대 한도는 얼마까지 할수 있느냐. 이거 사례 문제가 출제되어 이번에 1천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0 초과. 1천만 원 초과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00분의 50 이하. 이렇게. 이하일 때와 초과일 때는 분납 금액이 달라져요. 어떻게 정리해요? 기준점. 이게 기준점이잖아. 이걸 딱 500만 원 초과해서 얼마까지? 1000만 원 이하까지 들어갈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이게 바로 기준점이 와. 근데 10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절반. 50% 이하. 이렇게. 이것만 딱 정리하면 되잖아요. 기준점. 500 초과해서 1000까지는 500을 초과하는 금액. 1000이 넘어갈 때는 절반 이하. 1번.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 2번. 납부할세액이 700만 원인 경우 분납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한번 구해봐요. 1600만 원인 경우와 700만 원인 경우 재산세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한번 해보세요. 얼마예요? 이에는 1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잖아요. 500 빼면 돼. 500 빼면 되니까 200. 그 다음 1000만 원 넘어갈 때는 절반 빼면 돼. 절반 빼면 얼마야? 얼마? 800.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500을 빼면 되고, 1000 초과는 절반을 빼면 되고. 맑게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바빠요, 안 바빠요? 시간 널널해요? 저는 요즘 너무 바빠. 숨도 못 쉬겠어. 아주 요즘 문제집을 쓰느라고 쉴 틈이 없어요. 또 이제 수정 들어가야 돼, 또. 수정하는 것도 그 밤새껏 수정해야 돼요. 그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오타가 날 수가 있죠? 하나, 두 개는 날수 있어. 여러 개 나면 짜증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또 주말부터는 이제 수정 작업을 들어가요. 사람이 참 바쁘니까 저는 한번 몰입하면요, 밥도 안 먹고 해요. 저는 그런 단점이 있어. 핸드폰 딱 꺼. 신경 안 써요. 사람이 공부하라, 핸드폰 보래야.
이거 알아야 이거 알아.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돼. 몰입할 때는 핸드폰 딱 끄고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딱 끄고 몰입 딱 해야 돼. 무슨 일을 할때 몰입이 중요해. 대부분의 그 중국에 사는 분이 잘못된 분이 스마트폰에 중복돼 갖고 딱책 보고 토고면 찍 보고 하고 집중력도 이제 또 보고. 대부분 7, 80%가 이렇게 공부하더라. 애들도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다? 딱 스마트폰 끕니다.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 애들은 벌써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확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분할 납부 신청 및 수정 고지. 자, 이렇게 분할 납부는 무조건 뭐다? 예스 합니다. 그럼 1번.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 납부 기한까지. 전철이니까. 납부 기한까지. 여기 보세요. 물납은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가능 불가능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현찰이니까 10일이 안 들어가요.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면 돼. 됐어요? 자, 그다음 2번. 자, 분할 납부 신청을 이제 받았어. 무조건 예스죠? 그 앞에 고지서는 찢어버려. 찢어버리고 새로운 고지서를 발행해 줘야죠. 납기인의 금액과 그다음 분할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할 납세 고지서를 마지막 줄 밑줄 수정 고지. 그래야 납세 의무자가 나누어서 낼거 아니에요. 수정 고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 넘겨서 문제 한번 풀어 보자고요. 224쪽. 풀어 보신 분들은 글씨라도 한번 읽어 봐요. 자, 1번이 뭐다? 주택. 주택이잖아. 칠판 봐요. 얼마이야? 요건이. 20만 원 이하죠, 요건이.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한꺼번에 가는 거죠? 이하 요건이. 근데 얼마야? 100만 원. 그럼 범위잖아. 그럼 100만 원은 20만 원 초과되는 거죠? 그럼 100만 원은 어떻게 고지서를 보내? 2분의 1, 2분의 1. 20만 원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틀렸네요? 근데 0을 하나 지우면, 0을 하나 지우면 10만 원이잖아. 그럼 이거는 범위니까 여기에 들어가죠? 0을 하나 지우면 옳은 지문. 10만 원은 20만 원 이하에 들어가니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늦어도 며칠 전까지 5일. 왜 5일이에요? 수많은 숫자 중에. 왜 하필 5일이냐고요? 왜 5일로 만들었을까요? 그냥 외워, 5일. 알아들었죠?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지서가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거 하려고 그랬지. 오, 고지서 날라왔네. 자, 그 다음. 자, 3번. 토지는 무조건 몇 장? 한 장.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 석 장이에요. 토지는 한 장. 자, 4번. 보통 징수. 5번. 포인트가 뭐다? 2,000원 미만.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미만이 없다면 징수한다로 바뀌어요.